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어요? 예, 준석 씨하고 지연 씨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석 씨가 늦었어요. 그래서 둘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막 이런 표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중요한 거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예, 어쩔 수 없었어. 방법이 없었어. 하여튼 미안해, 예, 미안해 하는 표현들 한국에서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베트남에서는 미안해, 신로이, 할람, 싱까먼,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조금 써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안해, 예, 어쨌든 미안해,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사동 표현 있었습니다. 사동 표현 중에서 예, 마지막에 우리 연습 문제 마지막에 공부했는데, 예, 의사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슬퍼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방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예, 밝은 방에서 쉬게 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하세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예, 이런 뭐뭐 하게 하다의 사동 표현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선생님이 예,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자, 오늘 배울 것은 자, 알아맞혀 보세요입니다. 자, 21과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에서 뜻입니다. 맞추다란 얘기는 원래는 마치다. 맞추다의 표현입니다. 맞히다는 사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능동은 맞추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맞추다, 답을 맞히다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힙니다. 답을 맞춥니다. 예, 그래서 답을 맞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맞히다, 답을 맞추다 표현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답을 맞히다, 알아맞혀 보세요. 예,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은 문제 수수께끼를 내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그런 대화를 예, 구성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밥 아니에요? 누구든지 먹어야 살수 있으니까요.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선생님, 이번엔 저희가 문제를 낼게요. 아마 맞히기 힘드실걸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구름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풍선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낼게요.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군요. 그게 뭐죠? 친구한테 들은 건데 책상이래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자, 들었어요. 자, 이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선생님하고 두 분이밖에 없으니까 다 대화를 나눠서 예, 읽어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서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밥 아니에요? 누구든지 먹어야 살수 있으니까요.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선생님, 이번엔 저희가 문제를 낼게요. 아마 맞히기 힘드실걸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구름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풍선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낼게요.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군요. 그게 뭐죠? 친구한테 들은 건데 책상이래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자,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거라서 선생님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먼저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에 오늘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수께끼가 뭔지 아세요? 수수께끼가 예, 문제를 내고 예, 재미있는 문제를 내고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는 뭐예요? 예, 문제는 뭐 수학 문제, 국어 문제 할 때 문제랑 비슷하지만 그 문제는 예, 뭐 수업 시간 또는 시험 때 푸는 거 문제라고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서 문제 내고 답을 맞히는 건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수께끼. 수수께끼. 예. 수수께끼 선생님도 키 작고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친구끼리. 예. 친구끼리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수수께끼 재밌잖아요. 예. 보세요. 오늘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수수께끼를 풀다 합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 거 중에 뭐 있었어요? 화를 풀다 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이제 화 풀어. 예, 이제 화 풀어 할 때 화를 풀다. 또 문제를 풀다 합니다. 문제를 풀다. 예, 문제를 풀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 걸 예, 풀다라고 씁니다. 자, 이카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다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수께끼를 풀다. 수수께끼를 풀다. 예, 그래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뭐 해볼까요? 예,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낼 테니까. 자, 문제는 내다 씁니다. 문제를 내다. 자, 따라하세요. 문제를 내다. 예, 답을 뭐예요? 알아맞히다. 답을 맞히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문제를 내다. 예, 문제를 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험 때 문제를 내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답을 맞춰요. 예, 맞아요? 예, 자,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예,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은, 자, 먹고 싶지 않아요. 예, 먹고 싶지 않아도, 막줄라, 너의 콩안, 콩무원안, 능마, 아이너 꿈라, 팔안,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까이지, 뭔지 아세요? MB에다,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해야 돼요.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 혹시 뭐예요? 짝라 M 콩배진 싹능마 짝라 이런 뜻이에요. 자, 혹시 밥 아니에요? 밥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이나 꿈파일 안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뭐뭐 하니까요. 비. 예. 아이나 꿈팔 안. 예. 꽃의 송교. 그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파일 안 먹어야 꽃의 송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알아요. 밥 아니에요. 예. 밥 아니에요. 안 껌테나. 밥 아니에요. 하니까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자, 따라하세요. 콩팔 안 껌. 예.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따라하세요.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늙는 것을 늙다 뭐예요? 네, 늙다, 젊다 배웠습니다.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나이를 먹다. 예, 네, 원래는 뭐예요? 밥을 먹다입니다. 나이는 뭐예요? 바우니 뚜어이. 예. 몇 살입니까? 할 때, 예, 뚜어이의 뜻입니다. 근데, 나이도 먹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뚜어이. 예. 나이를 먹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노인으태 그렇게 말해요. 네, 따라하세요.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참 재미있다. 예, 정말 재미있다. 아주 재미있다. 자, 이것도 포트, 부사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비우히엔.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예, 따라하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네,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선생님, 이번엔 저희가 문제를 낼게요. 자, 문제를 내다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문제를 낼게요. 문제를 낼게요. 까이나, 꿈나, 짱나.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뭐뭐 할걸요? 엠꼬테 응이니테. 그러니까 엠 응이니테 그렇게 생각해요. 힘드실걸요? 네, 뭐뭐 할걸요?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엠 도안니테. 예, 네, 제가 그렇게 추측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뭐뭐 할걸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아마 한국에 오면 겨울에 추울걸요? 예, 추울걸요? 베트남은, 예, 여름에 더울걸요? 예, 더울걸요? 아마 그럴걸요? 엠도안느테. 예, 그래서 아마 마치기 힘드실걸요? 자, 문제입니다. 자,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뭐뭐 할수록은 깡깡의 뜻입니다. 그래서 뚱뚱하다 할람, 배오? 예,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깡배오? 뚱뚱할수록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가벼워지다. 예, 반대말 뭐예요?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예, 따라하세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라설라니. 무겁다. 예, 반대말입니다. 자,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빈티엉. 보통은 뭐예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무거워지는 게, 떤니엔. 당연해요. 근데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예,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글쎄요. 글쎄요. 엠콤비친사? 글쎄요. 글쎄요. 구름인가요? 구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인가요? 예,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콩파알. 아니에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선생님께서 틀리다. 싸이죠. 예, 싸이. 콩팔레친 싹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선생님께서 싸이졸 콩팔레둠 맞히지 못했어요. 따라하세요. 자,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예,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풍선이에요. 자, 풍선. 풍선이 이거예요. 풍선이에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어때요? 하늘로 떠요. 그래서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풍선이에요. 그랬어요. 자, 그럼 저도 하나 낼게요. 저도 엠꼼택 문제를 낼게요. 예, 문제를 낼게요. 자, 따라하세요. 저도 하나 낼게요. 예, 저도 하나 낼게요. 예. 자,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뭐뭐 하기는 하지만, 합조 배웠습니다. 자,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질라짠. 다리가 있긴 하지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 걸어 다니지 못하다. 콤테디 모드. 예.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은 까이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깎은 비트요. 알아요? 자, 쉬운 것 같은데 어렵군요. 예. 쉬운 것 같은데 어렵군요. 그게 뭐죠? 엠콩비 모르겠어요. 까이지 뭐예요? 자, 친구한테 들은 건데 엠비에쪼의 반, 예, 엠비에쪼 반. 예, 제가 친구한테 들은 건데 책상이래요. 예, 반 노이테나.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책상이에요. 예, 책상.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상 있잖아요. 예, 책상 바나. 예, 그 반에 책상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다리가 네 개 있어요. 이거를 다리라고 해요. 다리. 이거는 책상. 만 개, 반. 예, 책상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네 개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콤테 디보드.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뭐뭐 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 배울 건데, 뭐뭐 있기는 하지만, 돈이 있기는 하지만, 콤테스 중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돈이 있기는 하지만, 쓸 수 없어요.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예,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에 갈 수 없어요. 예, 뭐뭐 하기는 하지만, 사우돌 라판도의 반대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콤테 디보드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책상이에요. 예, 책상이에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자,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뭐뭐 사람 뭐뭐 씩은 뭐예요? 등 뭐?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예, 말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문제를 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내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춰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예, 얘기하는 게 어때요? 예,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생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선생님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고 선생님 질문해 볼 테니까 선생님 내는 질문을 예, 맞춰보세요. 예, 맞춰보세요. 오늘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보세요.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밥 아니에요? 누구든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밥이 아니라 나이예요. 늙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선생님, 이번엔 저희가 문제를 낼게요. 아마 맞히기 힘드실걸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가벼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구름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틀리셨어요. 풍선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낼게요.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군요. 그게 뭐죠? 친구한테 들은 건데 책상이래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얘기하는 게 어때요? 자, 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을 물어볼게요. 자,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질문이 너무 쉬워요. 그죠?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선생님 뭐예요? 나이입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늙는 것을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먹는 것이 나이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다 본문에 나왔어요. 그죠? 선생님 뭐예요? 풍선입니다. 예, 풍선이에요. 그래서 풍선은 뭐예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하늘로 뜨니까 또 가벼워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다리가 있는데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은 선생님 뭐예요? 책상입니다. 네, 책상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네 개 있어요. 근데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책상이에요. 자, 다 맞췄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뭇을 풀다입니다. 자, 뭐뭇을 풀다. 예, 우리 공부 여러 번 했는데,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천재일 거예요. 시험 문제를 다 푼 사람은 집에 가도 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문제를 내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예, 맞히는 것을, 예, 답을 맞히는 것을 문제를 풀다, 예, 또는, 예, 답을 맞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마는 뭐예요? 짝다. 아마 천재일 거예요. 예, 천재일 거예요. 아마 천재일 거예요. 천재,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있어요? 우태? 조태워예요? 바보예요. 근데 바보, 천재, 천재는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태? 그러니까 예, 바보예요. 근데 아마 천재일 거예요. 자, 시험 문제를 다 푼 사람은 집에 가도 됩니다. 예, 집에 가도 됩니다. 시험 문제를 다 풀다, 문제를 풀다, 예, 문제를 다 답을 맞히다 합니다. 자,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수수께끼를 내다, 문제를 내다. 선생님은 문제를 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예,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예,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태엽고 따라하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문제를 그래서 내다 합니다. 문제를 내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를 내느라고 밤 늦게까지 일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어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내요.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어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어요.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혹시입니다. 자, 혹시. 자, 혹시는, 혹시는 쯔어비에찐싹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혹시 하고, 예, 혹시 뭐, 돈 있어요? 할 때 쓰거나 아니면 혹시 언제 시간 있어요? 뭐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어봤진 싹 확실히 모를 때 혹시 짝라 이렇게 씁니다. 예, 보세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예,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나 볼까 해서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예문 보세요. 자, 여보세요. 거기 혹시 중국에서 온 리홍이라는 학생 있어요? 자, 리홍은 중국 사람 이름이에요. 자, 거기 혹시 중국에서 온 리홍이라는 학생 있어요? 학생 있나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예. 네, 혹시 하는 거기 혹시 중국집 아니에요? 예. 네, 거기 혹시 베트남 아니에요? 예, 네,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예, 짝블라의 뜻이 있는데 예, 혹시는 아마하고 비슷하지만 사용은 달라요. 예, 쓰준 캉냐 근데 이응이랄라 종냐 똑같아요. 추측이고 똑같이 도안이의 뜻이 있고 또 지업의 진상 확실히 모를 때 쓰지만 예, 사용 양상은 달라요. 예, 달라요. 자, 혹시 예, 여러분 혹시 이해했어요?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할걸요? 예, 뭐뭐 할걸요? 예, 뭐뭐 할걸요도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 문제를 낼게요. 어려울걸요? 아마 어려울걸요? 예, 뭐뭐 할걸요? 읽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그 책은 외국 학생이 읽기에 좀 어려울걸요? 이 바지에는 검은색보다 흰색 셔츠가 더 잘 어울릴걸요? 마이클에게 전화를 해보겠지만 아마 여행을 못 간다고 할걸.
김 선생이 댁에 안 계실걸요? 그 책이 재미있을걸요? 자, 보세요. 뭐뭐 할걸요는 추측입니다. 예,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외국 학생에게, 예, 신빈 녹공할, 자, 외국 학생에게, 외국 학생이 읽기에 좀 어려울걸요? 예, 좀 어려울걸요? 뭐뭐 할걸요? 아마 엔 도엔 늦, 에, 또이 도안 늦해.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추측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바지에는 검은색보다 흰색 셔츠가 더잘 어울릴걸요? 자,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셔츠보다, 예, 검은색보다 흰색 셔츠가 더잘 어울릴걸요? 이건 티셔츠네요, 티셔츠. 더잘 어울릴걸요? 아마 그럴걸요? 추측이에요. 자, 마이클에게 전화를 해 보겠지만, 아마 여행을 못 간다고 할걸? 아마, 엠도 안늦해. 자, 여행을 못 간다고 할걸? 네. 김 선생이 댁에 안 계실걸요? 그 책이 재미있을걸요? 아마 엠도 안늦해. 엠, 궁금증 싹, 눈만 엠도 안늦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그 책이 재미있을걸요? 자, 한국말이 재미있을걸요? 여러분들 한국말 재밌어요? 베트남 말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깍댐 노인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트남 말이 어려울걸요? 네, 베트남 말이 한국 사람에게 어려워요. 예, 네, 어려워요. 그래서, 성조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베트남 말이 한국 사람에게 어려울걸요? 엠도 안 늦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 얻을걸요? 예, 네, 이거는 뭐예요? 할걸요는? 앞에서 어려울걸요. 엠쎄 도안 늦해. 떡라이 미래 표현이지만 뭐뭐 앗 얻을걸요는 과흐. 이거 무조건 이것은 다 과거 표현이니까.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도착했을까요? 아마 도착했을걸요? 지금 집에 있는지 전화해 보세요. 아마 떠났을걸요? 마이클 씨는 어렸을 때 장난이 꽤 심했을걸? 뭐뭐 했을걸, 이거는 과흐 도안입니다. 옛날에 아마 그랬을걸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착했을까요? 다된쯔어. 그러니까 아마 도착했을걸요. 아마 도착했을걸요. 예, 했을걸요. 그 다음에 지금 집에 있는지 전화해 보세요. 아마 떠났을걸요. 뭐뭐 했을걸요. 예, 그 마이클 씨는 어렸을 때 장난이 꽤 심했을걸? 장난하다, 장난이 심하다, 뭐예요? 으니깜. 그래서 장난이 꽤 심했을걸? 꿰은 이것도 거의 엿의 뜻입니다. 그래서 꽤 심했을걸? 심하다, 낭. 예. 꽤, 그 장난이 꽤 심했을걸? 뭐뭐 했을걸? 어렸을 때, 베트남은, 옛날에, 예, 꽤잘 살았을걸? 예, 예를 들어서, 자, 호치민은 예, 1970년대 뭐 이럴 때는 한국보다 더잘 살았어요. 경제가 더 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호치민은 옛날에 잘 살았을 걸 아마 잘 살았을 걸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다음 보세요. 자, 띵뜨 할라 동뜨. 자, 형용사나 동사 다음에 뭐뭐면 뭐뭐일수록 뭐뭐면 뭐뭐일수록 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깡 아이 깡. 매일, 예, 날이 갈수록, 예, 한국의 날씨가 추워져요. 예, 추워져요. 날이 갈수록, 뭐뭐 할수록, 깡나이 깡똑,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깡나이 깡똑, 예, 뭐뭐 할수록 깡, 깡의 뜻입니다.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생각해서 풀어야 합니다. 아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진다. 자,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돼요. 자,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깡. 깡, 어렵다 뭐예요? 코,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생각해서 빨리, 예, 풀어야 합니다. 아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예,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귀엽다, 라제트엉. 예, 따라하세요. 아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예, 아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배우면 배울수록, 예, 이거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떤년지? 예, 당연해요. 그죠?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예,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별로다 뭐예요? 예, 잉얄라, 푸딩. 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좋지 않다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진다. 깡, 깡갑, 예, 깡갑, 깡, 또, 예,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진다. 자, 따라하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진다. 예,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진다. 맞아요? 예,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진다. 예, 선생님 그렇게 희복 밑에 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일수록, 자, 뭐뭐일수록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예, 생뜨,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이응열라 종이와 똑같아요. 예문 들어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일수록 도와줘야 해요. 급한 일일수록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부자일수록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뭐뭐일수록 이렇게 땅의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힘들다 콕한 힘들 때일수록 예 도와줘야 해요. 예 줍더 도와줘야 해요. 자 급한 일일수록 급하다 껍봐. 예 급한 일일수록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자 부자일수록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따라하세요. 부자일수록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예, 부자일수록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돈은 예, 부자가 돈을 아낀 사람이 맞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뭐뭐일수록은 명사에 쓸수 있습니다.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좋은 학생일수록 예, 좋은 학생일수록 예, 열심히 공부해요. 예, 열심히 공부해요. 맞아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머머기는 하지만 공부했어요. 자, 머머기는 하지만, 먹기는 먹었지만, 뭐 이런 거요. 먹기는 먹었지만 배가 고파요. 뭐 이제 도입과.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안 찌어찌어, 점심 안 먹었어? 그러니까, 먹기는 먹었지만, 배가 고파요. 막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머기는 머머지만 쓰지만, 하지만 대신에 하겠지만 했지만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흐, 이거는 떡날, 예, 미래와 과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쓸까를 구분해서 쓸수 있어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김치를 먹기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연락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아마 집에 없을걸요? 어제도 춥기는 했지만 오늘보다는 덜 추웠어요. 보세요.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자,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다, 설라, 하이, 닝마의 뜻입니다. 뭐뭐 하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터뜨어, 맞아요?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자, 태웠고, 눈이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예. 한국말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김치를 먹기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먹기는 뭐뭐 하지만 뭐뭐 하지 않아요. 자, 조금은 푸딩, 부정문에 쓰입니다. 자, 연락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아마 집에 없을걸요. 콤꼬냐, 집에 없을걸요. 어제도 춥기는 했지만 홈쿠아 라 꿈라젯 예, 설날라이 춥기는 했지만 오늘보다는 덜 추웠어요. 예, 오늘보다는 덜 추웠어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기는 하지만 한국 음식보다는 덜 맛있어요. 예, 쓸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음식보다 덜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보다 덜 맛있어요. 네, 베트남 음식이 뭐 제일 맛있어요. 네, 그죠? 뭐뭐 하기는 하지만 쓸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기는 뭐뭐지만 대신 하지만 대신 하지만은 원래 타이트의 대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먹기는 먹지만 먹기는 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춥기는 춥지만 어제보다는 덜 추워요. 그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그분을 가끔 만나기는 만나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춥기는 춥지만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춥기는 하지만, 이응이라 종이야. 못짬뻔짠 종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춥기는 춥지만, 어제보다는 덜 추워요. 또는, 그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읽기는 했지만, 똑같아요. 읽기는 했지만, 지금은 다 꿩조 잊어버렸다. 자, 오늘 그분을 가끔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분을 틴투안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예, 엔콩비에찐싹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응렬라 종이랑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씩 표현입니다. 한 사람씩 뭐뭐씩 등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 약은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자, 이게 예, 투어 약입니다. 이걸 한 알이라고 합니다. 한 알. 이건 두 알. 이것은 세 알. 자, 약은 셀때 알로 셉니다. 그래서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예, 다섯 알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식은 뜬의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 약은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이 약은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걷도록 하세요. 매일 조금씩 뜬못 잇? 예, 매일 조금씩 걷도록 하세요. 졸업한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1년에 한번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이 응렬 종이하고 똑같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이 식은 계속해서 예. 띠뚝. 예, 반복된 행동의 표현이에요. 한 번씩 만납니다. 한번 만납니다. 예. 1년에 한번 만납니다. 예, 이응이 똑같 의미는 똑같지만 1년에 한번 만납니다. 행동이 지속되는 의미가 조금 약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띠뚝 띠뚝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돌아가다 돌아가다. 예. 한 명씩 돌아가다의 표현인데 예문을 들어보세요. 점심값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내는 게 어떨까요?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돌아가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이죠? 자, 이 사람 다음에 예, 1번, 그 다음에 이 사람 두 번째, 또이 사람 세 번째, 이 사람 네 번째, 또이 사람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돌아가며 노래 부르다.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까요? 자, 문제를 풀다 쓰다 그랬습니다. 자, 어려워서 풀기 힘들걸요? 뭐뭐 할걸요? 추측입니다. 그죠? 도안의 뜻입니다. 선생님이 예, 예문을, 문제를 예, 선생님과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김 선생님 댁에 계실까요? 여행 떠나셔서 안 계실걸요? 고속도로가 막힐까요? 연휴라서 막힐걸요? 딸기가 비쌀까요? 겨울이라서 비쌀걸요? 예, 자, 대화를 들었어요. 예, 도안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댁에 계실까요? 예, 집에 있을까요? 집에 계실까요? 자, 댁은 뭐예요? 집에 예, 높임 표현입니다. 계시다는 뭐예요? 있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까요? 하니까 여행 떠나셔서 안 계실걸요? 아마 안 계실걸요? 엔콩비 찐싹 엠도안 느테. 예, 알겠습니까? 자, 고속도로가 막힐까요? 연휴라서 막힐걸요? 연휴다. 예, 쉬는 날이라서 막힐걸요? 딸기가 비쌀까요? 예, 겨울이라서 이거 뭐예요? 예, 딸기입니다. 선생님 딸기 좋아해요. 여러분 딸기 좋아해요? 예, 베트남의 딸기가 많지 않아요.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딸기 거의 못 봤어요. 그죠?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딸기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딸기가 비쌀까요? 겨울이라서 비쌀걸요? 겨울에는 딸기값이 비싸요. 예, 봄은 딸기값이 싸요. 왜냐면 봄에 딸기가 많이 나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한국어를 배워보니 어때요? 자, 한국어를 배워보니 어때요? 배워보니까 테나 어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깡. 예, 뜻입니다. 깡깡. 예, 알겠습니까? 자, 문제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한자를 배워보니 어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 어때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아요. 이 음악을 들어보니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파이트 업 외워야 해요. 자,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선생님도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한자를 배워보니 어때요? 자, 한자가 이거 이것을 다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 자, 따라하세요. 한자. 한자.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한국어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워보니 어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사람을 만나보니 어때요? 예, 갑테너. 예, 만나보니까 어때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아요. 이 응이라 절라 강딩. 긍정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아요. 이 응이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예. 자, 이 음악을 들어보니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요. 이 음료는 종이와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음 표현을 사용해서 대답하세요. 자, 뭐 먹이는 뭐 뭐지만, 뭐 먹이는 뭐 뭐 하지만,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춥기는 춥지만, 어제보다 덜 추워요. 춥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덜 추워요. 예, 똑같아요. 보세요. 예문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먹기는 먹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읽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읽어요. 요리하기를 좋아하세요? 요리를 하긴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먹기는 먹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먹기는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의미와 종류와 똑같아요. 예, 뭐 먹기는 하지만, 먹기는 먹지만 똑같아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읽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읽어요.
읽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예, 똑같아요.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 자주 못 읽어요. 반대는 가끔. 자, 그 다음에, 요리하기를 좋아하세요? 요리를 하긴 하지만 잘 못해요. 요리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하다 동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 요리를 하긴 하지만, 요리를 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예.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친구의 이름을 두 명 적고 여기에다가 예, 질문의 대답을 해보세요. 자, 먹으면 먹을수록, 예,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선생님 있습니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예, 또는 두 번째 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있어요? 예,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기다가 친구에게 물어봐서 답을 쓰세요. 자,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일.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일.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일은 뭐 여행 가는 것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키 타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음악.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음악. 뭐 클래식 음악 좋아요. 예, 클래식 음악 좋아요. 그리고 한국 노래 중에 뭐 가요들, 한국 가요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노래 많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 뭐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말요? 예. 선생님도 외국어 배우는 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외국어 배우는 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영어도 그렇고 베트남어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 수수께끼를 풀어 봅시다. 자, 여기 답을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1번. 불은 불인데, 불, 무어. 예, 불은 불인데, 뜨겁지 않은 불, 뜨겁지 않다. 예, 뜨겁다는 뭐예요? 뜨겁다 반대말은? 예, 차갑다입니다. 차갑다. 예, 뜨겁다, 차갑다, 나이. 예, 뜨겁다, 라절라, 농. 예, 뜨겁다, 차갑다. 뜨겁지 않은 불 뭐예요? 이거네요. 자, 이불입니다. 이불. 이불이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금은 금인데 비싸지 않은 금. 비싸지 않다.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 다음에 산은 산인데 못 올라가는 산, 올라가지 못하는 산. 예, 우산. 그 다음 보세요. 술은 술인데 이제 못 먹는, 못 마시는 술. 입술. 이게 입술이에요. 예, 입술.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뭐예요? 알아요? 예, 이거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항아리를 못 그리겠네. 그러니까 항아리.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똑같아요. 예, 항아리예요. 자,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 어두울수록. 왜? 밤에 잘 보여요. 별이에요. 별. 그 다음에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것. 걸레예요. 걸레. 자, 일어서면 낮아지고 앉으면 높아지는 것. 이거 뭔지 알아요? 예,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 예, 천장이 예, 높아지고 앉으면 높아지고 일어서면 낮아져요. 자, 추우면 가만히 있고 더우면 움직이는 것. 예, 더울 때 운동하는 거 뭐 있어요? 그거 부채입니다. 부채. 예, 부채. 부채입니다. 부채. 더 부채, 더워요. 더울 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 뭐 있겠어요? 콩키. 예, 공기입니다. 공기. 예, 공기는 마셔도 마셔도 똑같아요. 예, 재밌어요? 수수께끼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을 사용해서 예, 대답하세요. 자, 선생님이 이거 예,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부모님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은 그럼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이 한 사람씩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 대답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한 사람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언제이고 장례식은 언제일까요? 장례식은 보통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합니다. 들었어요?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언제겠어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니까, 작년, 지난달, 어제, 그럼 오늘은 언제예요?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예,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12월 31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은 몇월 며칠입니까? 장례식은 보통 돌아가신 지 사흘째, 3일 후에 합니다. 31일이니까 31일, 1일, 2일. 언제예요? 1월 예, 2일입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 자 오늘 한 내용들 정리해서 집에서 다시 연습하시고 외워보세요. 자, 본문의 내용은 외워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